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를 언제 사용할지에 대한 결정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. 따라서 절차대로 연차를 신청했는데도 연차 사용을 반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 원칙에 대한 예외는 존재합니다.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사업장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 법원은 인력이 부족해서 연차를 사용할 경우 다른 근로자의 업무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 정도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이런 우려가 없는데도 연차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징계한다면 이는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징역 또는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입니다.